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이유미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윗선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.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입니다. 앞서 검찰은 이 씨와 국민의당에 조작된 내용을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.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. 검찰은 당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